네, 안녕하세요. 수마실입니다. 봄의 산자락에는 각종 야생화들이 여기저기 집단으로 군락으로 피어있기 때문에 봄의 산을 오르는 것은 상당히 눈호강을 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야생화는 좌측 상단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바로 자주개불주머니입니다. 이 자주개불주머니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주개불주머니는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산개불주머니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색깔은 산개불주머니, 나중에 제일 마지막 끝부분 나옵니다만은 산개불주머니는 색깔이 노란 아주 개나리꽃 같은 그런 색깔이고요. 이 자주개불주머니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자주색으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컬러가 서로 틀리죠. 자, 이 자주개불주머니는 현오색과의 두회살이 풀입니다. 꽃 모양이 골무처럼 생긴 개불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죠. 원래 개불은 어린아이들이나 아녀자들이 보통 차고 있는 복주머니 큰 끝에 차고 있던 노래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어원은 이제 고양이 교와 음낭의 불,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개불주머니 꽃이 종달새를 닮은 것으로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속명으로 코리달리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종달새를 닮았다는 그런 뜻의 회라버입니다. 그러건데요. 이제 괴불이나 종달새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 꽃이 뒷부분에 길게 발달한 그러니까 꽃불특이라 그러죠. 의 생태적 특징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 합니다. 자, 봄에 이 자주꽃이 피는데요. 꽃 모양과 그 색 때문에 흔히 그 잘 아시는 현오색이라는 그런 야생화가 있습니다. 현오색. 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태적으로 이렇게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땅속에 등이 줄기 유무입니다. 그래서 현오색은 땅속 등이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불 주머니에는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땅속을 일일이 해체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키를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현오색은 아주 20cm 밑으로, 그러니까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개불주머니는 50cm까지 자라는 그런 야생화죠. 그러니까 개불주머니가 키가 크죠. 이제 그 차이로 외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꽃 피는 시기도 조금 다른데요. 같은 장수 기준으로 했을 때 현오색이 이 개불주머니, 그러니까 산개불주머니, 오늘 말씀드리는 자주 개불주머니보다 좀 일찍 핍니다. 그러니까 이 현오색이 사라질 무렵에 괴물주머니 종류들이 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멤버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괴물주머니 종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상괴물주머니, 염주괴물주머니, 객괴물주머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노란색을 띠는 그런 개불주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색, 자주 개불주머니하고는 구별됩니다. 이 꽃이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상당히 이쁘네요. 이쁘고 모양도 상당히 이쁘고 이 야생화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조깅용으로도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개불주머니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독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굳이 이걸 드시겠다면은 아주 어렸을 때 데쳤어. 그러니까 구중구포를 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반인들께서 그냥 드시는 것은 금하셔야 됩니다. 단지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만족이 되겠죠. 네, 오늘은 봄의 야생화 자주 개불 주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상개불 주머니입니다. 전번에 한번 보셨죠?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